네, 부보진님, 맨유가 프랭키 대용을 영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예. 상황이 갑자기 바뀐 것 같은데, 예. 좀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갑자기 대용이 맨유 쪽으로 이제 가까워졌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디 애슬레틱이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뭐 많은 이제 축구 팬들이 보는 그 사이트가 있지. 그게 원래 미국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그렇죠. 예, 나름 이제 공신력이 높은 기자들만 모아가지고 슈퍼스타 어벤져스 뭐, 같은 느낌. 예, 약간 그런 거 만들었다는 식으로 나온 디 애슬레틱이란 기사에서도 이제 그 대용이 그동안은 대용은 계속 바르셀로나에 남고 싶다는 의사들을 내비쳐 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대용이 이제 맨유 이적도 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팀을 바르셀로나 떠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온 거고요. 또 이제 그 영국에서 상당히 뭐 정통한 기자로 알려져 있는 사미 목베도 예,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맨유가 이제 이렇게 맨유한다. 대용이 맨유 이적에 오케이를 했다. 예, 이런 보도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는데 바르셀로나가 최근 재정난이 있어서 돈이 없는 팀이 됐잖아요. 이제 그것도 목도 한몫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비싸게 팔려는 입장이고 네. 맨유는 당연히 사는 입장이니까 쪽이라도 깎아서 사려는 입장인데 네. 좀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하셨다시피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뭐 재정적인 이슈가 있긴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가 당장 뭐 돈이 없다 이런 거보다도 이제 셀러리 캡을 맞춰야 돼요. 거기다가 새로운 선수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선수를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르셀로나 레반도프스키를 영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레반도프스키를 영입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대용을 판매 가능한 선수다라고 내놓은 거였고요. 그냥 매물로 내놓은 거였고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맨유, 그동안 근데 대용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에 대한 그런 충성심 같은 것들이 있었고, 본인이 바르셀로나 생활에 대한 그런 만족감들도 표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제 맨유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지 않는 팀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고민도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용이, 그러니까 거의 그 맨유하고 바르셀로나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서로 바르셀로나도 팔겠다, 맨유도 사겠다. 이런 것까지의 공감대는 있었던 상황에서 대용이 이제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조금 급물살을 타게 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럼 바르셀로나가 만약에 대용을 정말 판다면, 예. 맨유든 아니든 어디든 판다면은 그럼 바르셀로나는 그 위치가 닭주전이었잖아요. 대용이 이 자리를 채우는 것도 되게 큰 미션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는 대용을 그러니까 판매 가능 대상으로 고려했던 이유는 그게 커요. 뭐냐면은 그 이번 시즌에 어쨌건 대용이 거의 확고한 주전에 가깝긴 했었죠. 네. 하지만 그거는 이제 페드리가 부상 후 많이 빠졌던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 페드리가 부상 후 많이 빠진 기간 동안에 가비라는 선수가 떡상을 했잖아요. 그쵸, 엄청 컸죠. 예, 지금 만 17세인데 현재 최근에도 그 네이션스 리그에서 그 스페인 역대 A매치 최연소 골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가비가 떡상을 해주면서 그리고 페드리가 부상 후 많이 빠졌지만은 페드리 복귀하고 한다면은 부스케츠 페드리 가비까지 일단 그림이 그려지는 데다가 또 이제 AC밀란의 캐시엘을 사실상 합의는 다 본 상태예요. 영입이 그 보스만 후 영입이 합의는 됐는데 이것도 셀러리 캡을 맞추지 아직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캐시하고 그 첼시 수비수인 크리스텐센하고 합의는 봤는데 발표를 못하고 있거든요. 셀러리 캡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용을 더 빨리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숫자는 그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용만큼 효과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뭐 그런 거는 조금 지켜봐야 하더라도 어쨌건 간에 자기네들 유스에서 키워낸 그 가비랑 페드리는 뭐 자기네들 유스에서 키워낸 선수 아니더라도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어쨌건 라스팔마스에서부터 상당히 그 바르셀로나식 축구를 한다는 평가를 들었던 좀 그래서 마치 유스 같은 선수라는 그렇죠. 평가를 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판단하에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더 급한 거는 레반도프스키 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 크게 따지면은 대용 보내고 레반도프스키 들어온다. 예. 이렇게 큰 틀에서는. 그림을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네.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 영입은 또 별개로 힘들어요. 굉장히 복잡한 게 또 얽혀 예. 있으니까. 그 연봉 그러니까. 문제도 네.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도 캐시하고 크리스텐센도 등록을 못 하고 있는데 레반도프스키까지 등록하려면 대용 하나 보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그러면은 대용이 맨유로 가면은 맨유에 짜여진 포메이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감독도 바뀌고 했는데 나간 선수가 많잖아요. 그 자리에 예. 폴 포그바나 마티치, 마타 이렇게 미드필더들이 많이 나갔는데 대용이 어떤 자리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뭐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이 팀의 새 감독이 테나우잖아요. 네. 그리고 대용을 이렇게 떡상시킨 감독이 바로 테나우거든요. 그렇죠. 아야스에서 키워낸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준결승에 예,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돌풍에 있어서의 예, 대용과 데리트가 가장 중심에 있었던 선수들이었죠. 거기다가 테나우 감독 같은 경우는 후방에서의 볼을 만들어가는 조립하는 그런 축구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에게 있어서 최우선 영입 목표는 그동안 계속 대용이긴 했어요. 프랭키 대용이긴 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대용이 원홀딩 후서건 더블 볼란트 후서건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대용의 역할은 후방에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는 뭐 상황에 따라서 프레드가 맡으면서 이제 프레드는 조금 그래도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본인이 볼을 좀 끌고 올라가는 스타일인 거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패스 플레이들을 풀어나가는 형태로 가게 될 거고 아니면 이제 맥토미니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러네요. 맥토미니는 상당히 이제 힘이 좋고 좀 그런 선수다 보니까 맥토미니가 조금 더 이제 보디가드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용이 조금 더 패스를 원활하게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긴 하겠죠. 거기다가 저는 두 명으로 끝나진 않을, 그러니까 대용 영입만으로 끝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드필더에 또 한 명 정도는 더 보강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보도상으로 나오는 건 에릭센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에릭센 역시도 어쨌건 아약스에서 컸던 선수였고, 그래서 이제 토트넘 인테르 뭐 거쳐가지고 다 브렌트포드 갔다가, 예, 이런 건데, 아약스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테나우는 아약스 스타일에 잘 맞는 선수들로 팀을 조금 개편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센터백으로도 팀버, 그 아약스의 센터백인 팀버 영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팀버 같은 경우가 구단 간의 합의는 거의 끝났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4천만 유로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맨유 입장에서 4천만 유로라는 이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근데 팀버가 현재 챔피언스 리그 때문에 팀버도 고민 중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말씀 듣고 보니까 또 맨유의 아약스 출신 그 멤버 그 당시 챔스 4강 갔던 멤버 한 명이 있네요. 반더비크. 네, 그렇죠. 예, 그 반더비크가 임대 갔다가 맨유로 예, 돌아올 예. 예정이고 예. 그럼 이제 테나우 감독 아래에서 반더비크와 대용을 중원으로 쓸 수 있는 그 네. 아약스 뭐라고 하지? 아약스 옛날 모임, 동창 모임 예, 약간, 이런 그림도 하겠네. 물론 그때 이제 반더베이크는 좀 공격형 미드필더였긴 했었죠. 네. 예, 근데 저는 뭐 반더베이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그니까 에버튼 가서도 솔직히 말하면 폼 자체가 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은 테나우 감독은 그래도 반더베이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특징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프리시즌에 써보긴 할 거예요. 써보고 나서 그래서 얼마나 회복을 하느냐 예전의 폼을 회복을 하게 된다면은 그럼 반더베이크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중용해서 쓸 가능성도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본인 하기 나름인 거죠. 반더베이크 같은 경우는. 그럼 선배는 보실 때 대용이 맨유에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어쨌건 간에 대용 자체는 상당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맨유가 잘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고요. 개인이 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니까. 그쵸. 왜냐면은 팀은 못해도 개인은 잘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근데 예, 대용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 자체는 잘할 거라고 봐요. 이 선수가 워낙 예, 영리한 선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뭐 그러니까 몸싸움 같은 데서 크게 밀리는 선수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예, 나름대로 그래도 다재다능한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식 축구를 하기에는 조금 볼을 끈다는 좀 그런 문제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홀딩에서 쓰기에는 약간 좀 그냥 부스케츠 롤을 맡기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렇죠.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대용을 그것도 판매 이유로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테나우 감독은 그런 것들 다 알고 누구보다도 특징을 알면서도 영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대용은 맨유 오면은 그래도 대용 자체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용의 맨유 이적 가능성은 몇 프로로 보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60% 70% 정도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게 있다라고 봐요. 뭐냐면은 현재 그 디 애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은 바르셀로나 8천만 유로면 팔 수 있다. 네. 그런데 맨유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가 재정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6천만 유로로 영입을 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압박해가지고 너네 안 팔면 지금 급하잖아 이러면서 그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다른 팀들이 끼어들 수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 이제 와선 조금 그 이적 상황이
좀 급변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동안은 대용이 바르셀로나에 남겠다 이런 보도들이었으니까 다른 팀들도 안 끼어든 것도 있다고 보는데 대용 자체의 실력은 어쨌건 간에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미드필더잖아요. 네.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대용이 정말 시장에 나왔다가 되는 순간 팀이 팔겠다가 아니고 선수 본인도 떠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순간에는 다른 팀들도 뛰어들 수 있거든요. 하이제킹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리고 대용 입장에서는 물론 뭐 테나 감독이 있으니까 맨유를 그렇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더라도 결국은 가겠다는 마음을 먹은 건 있겠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맨체스터시티가 대용 영입에 뛰어든다. 그럼 대용도 또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이 선호하는 바르셀로나 축식 축구를 하는 맨시티에다가 챔피언스 리그에 프리미어 리그 우승까지 한 팀. 연봉도 맨유만큼 혹은 더 이상으로 쳐줄 수 있는 팀이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하이제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도 뛰어들 수 그러겠네요. 있죠. 왜냐면 파리 생제르맹은 원래 추아메니 영입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오퍼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추아메니가 레알 마드리드 선택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추아메니 영입 실패했으니까 미드필더 영입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용 매물? 개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은 있다는 거죠. 그러네. 예. 듣고 보니까 그동안 대용이 맨유와만 연결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대용 자체가 일단 이적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 한 팀만 대표적으로 나왔었는데 예. 얘가 마음을 바꿔서 아 그래 그럼 나 떠나야겠다 예. 하는 순간 조용히 있던 팀들이 나도 데려갈 거야? 나도 영입해볼까? 서로 예. 이제 지갑을 서로 이제 여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맨유가 대용 영입을 성사시키려면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한다. 그러겠네요. 다른 팀들이 뛰어들기 전에 먼저 그냥 빠르게 그냥 쿨하게 이적료 지출하고 쿨하게 빠르게 빠르게 협상 과정들을 매우 빠르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냥 가격 깎는다고 흥정하려고 예. 했다가 옆에 맨시티랑 파리 들어오면 더 그렇죠. 비싸질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맨유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챔스 못 가는 게 크죠. 예, 그렇죠. 얘네 비교해서. 예.